굉장히 고마운 상이자 뭐 그런 지점이었거든요. 심사해주시는 분들도 젊은 여성 다큐 제작자들을 많이 뽑으려고 애써주셨고, 그래서 그 이전에도 많은 감독님들이 개봉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한테 많이 빚을 졌다는 생각도 있고, 네, 덕분에 뭐 제가 제작 지원을 사실 다른 곳에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. 유일하게 여성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덕분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피칭을 하는 작품들이 다 완성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,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작품이 이런 거고 강점이 뭐고 이런 건 정말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보는 경험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기회를 여기서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이후에까지 꼭 작업 완성하시길 바랍니다. 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장황하게 구성안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, 짧은 단어와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훈련 혹은 그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을 만나게 됐던 거니까, 네, 그런 면에서 저에게 피치앤캐치는 족쇄다. 제작 지원을 받은 덕분에 완성을 하게 됐으니 그 돈을 다 썼거든요. 그래서 완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, 네, 그런 면에서 기회이자 족쇄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두 개에서는 비혼으로 살고 싶었던 커플한테 임신 테스터기에 두 줄이 나타나면서 겪게 되는 일을 자전적으로 찍은 셀프 다큐멘터리고요. 네,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지만, 사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 혹은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보는 영화예요.